이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서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거든요. 저는 검찰에서 즉시 이 부분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고요. 외양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본인과 김영태 변호사 간 대화하고 본인의 목소리가 맞습니까? 맞죠. 제가 아니,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거부터 대답하세요. 제 목소리 맞습니다. 네? 맞아요. 본인 목소리 맞죠? 맞아요. 예. 네. 이게 누가 보더라도 거짓 폭로로 보기 어려워요. 김성태 회장이 만약에 이걸 생으로 지어내서 거짓 폭로를 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왜 두려워합니까? 이 많은 장면이 창출되어야 되는 것인데 실제로 광장 조직에 돈이 간 게 없다면 이게 뭐가 두려워서 이렇게 걱정이 돼서 변호인이랑 상의할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세요. 첫 번째 질문은 주진우 의원님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데 저 녹취를 어디서 구했습니까? 저한테 질문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아 그러니까 제보받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도 거짓말하니까 제보받았습니다. 저 우리가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용은파의 오마이뉴스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못 들었어요. 저는 모르고 저는 구속돼서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제 변호사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이거를 법정에 냈대요. 법정에 냈는데 법원에 냈는데 그러면 법원에서 줬습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 참, 어이, 아니 지금 국민의힘 국민의힘 의원님도 잠깐 조용히 해주세요.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피고인 측이 법원에 증거로 낸 거를 그러면 이제 제 추론은 검찰에서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법원에 자료를 냈으니까 그게 공유될 거 아니에요? 검찰에도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의 그런 행태를 규탄하고 있는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그리고 주연님 저 녹취를 틀려면 전부 다 틀으세요. 저렇게 부분만 짜집게 해가지고 꼭 검찰이 하는 행태처럼 하시네. 그러니까 저 내용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위원회에 대해서 국민의 의원님들 조용히 하세요. 좀 들어보자고요. 들어보자고요. 자, 얘기하세요. 네, 얘기하세요. 저 상황은 제가 그 김형태 변호사님하고 접견을 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막 제가 그 회유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 김성태 씨가 상당히 많은 거짓말을 해가지고 압박을 하고 협박을 한다. 참. 주진우 의원님, 제가 지금 이화영 증인에 대해서 발언권을 보장하고 있어요. 자꾸 방해하지 마세요. 방해하지 말라고. 자, 발언하세요. 그래서 김성태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검찰에 대해서 저 허위 사실을 날조해서 예를 들면은 뭐 그 대북 선거 같은 것도 우리를 위해서 대납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것을 얘기한다고 제가 아까 위원장님 쪽 적시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저기서 저 녹취록에서 나온 내용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김성태의 황당한 거짓말이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을 때 자기가 법원에 노비를 했다는 거예요. 법원에 노비를 했고 자기가 대법원 판사들한테 돈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 진짜 이런 것들을 믿나 검찰이. 뭐가 두려우세요?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님은 발언 시간 끝났어요. 발언하지 마세요. 발언하지 말라고요. 자, 계속하세요. 발언하세요. 발언하세요. 그래서 자, 다들 조용히 하세요. 그래서 다들 조용히 하시고요. 어차피 마이크가 켜져 있지 않으면 국민들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화영 증인의 발언만 들리니까요. 변호사님께 아무리 떠들어도 그냥 발언하세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지금 제가 왜 검찰과 그러한 상황 속에서 딜을 했는가의 정황을 쭉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앞에 딴 거 보면은 뭐 김성태가 그렇게 얘기하고 검찰이 이렇게 얘기하고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들이 다 그런 정황이 나오고 다 공개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모두 다 허구입니다. 허위 진술이고 제가 예를 들면 그렇게
아니 말하는데 좀 방해 좀 하지 마세요. 주진우 의원은 발언 시간이 끝났고요. 위원장이 지금 추가로 발언을 허가한 거예요. 송석준 의원. 송석준 의원님 지금 반말하는 거예요? 아 지금 막 지금 저 우리 변호인께서 이 녹취록을 갖고 오셨네요. 법원에 제출한 걸 제출하겠습니다. 이 위원회. 그럼 다 같이 검토해 보시죠. 자,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저 네. 발언도 네. 가져오세요. 행정실 직원들. 네. 복사해서 다 돌리세요. 갖고 오세요. 그리고 위원장님 다시 한번 제가 자 예, 저는 의문을 갖고 있는 게 저도 몰랐던 녹취록이고 저도 이 자리에 와서 지금 변호사님들한테 처음 듣는데 제가 들어보기에는 변호사 우리 변호사분들이 이 휴일이 있어가지고 법원에 증거를 냈다는데 그게 어떻게 벌써 주진희 의원님 손에 가 있죠? 나 저는 뭐 자 이화영 증인도 이제 발언하지 마시고요.